이제 허리가 좀 나으니까 갑자기 허벅지가 아파서 네, 뭔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. 하나가 나으면 하나가 아프고 막 근데 허리는 확실히 뭔가 신경이 요즘 안 쓰이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좋은데 허벅지가 아파서 이것도 빨리 신경이 안 쓰였으면 좋겠어요. 일단 1경기는 좀 실수가 많이 나왔고 2경기는 좀 깔끔하게 이긴 것 같아서 괜찮은데 좀 1경기 때안 죽어도 될 거를 죽은 것 같아서 그거는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좀 2대 0으로 이겨서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. 바텀에서 네, 일단 처음에 이제 발언 먹고 나서 제가 위드에서 죽었는데 이제 그분을 충분히 상황에 맞게 안 죽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좀 팀원을 잘 땡겨서 오히려 저희가 좀 적한테 공격할 턴을 안줄 수도 있었는데 둘다 못해서 죽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사실 스크림에서도 간간이 나오는 픽이고 또 저도 세나를 많이 했어서 일단 라인전은 좀 힘들 수 있었는데 어떻게 잘 이제 템포 들고 좀 같이 파밍했을 때 좋은 템트리를 타봤는데 좀잘 풀려서 게임할 때는 딱히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. 크림에서도 이제 세나 탐빈치는 종종 나와서 딱히 네, 어제가 아니라 저희도 많이 이제 연습하고 있는 조합이어서 딱히 좀 놀라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이완이가 이제 좀 경기를 뛴지좀 돼서 이제 경기 감각 같은 거는 좀더 뛰어야 이제 살아날 것 같지만 이제 뭔가 사실 경험 자체는 되게 애초에 있던 선수여서 팀 게임 같은데 적응을 잘하는 것 같고 또 뭔가 자기 역할을 잘 해준 것 같아서 오늘 편했던 것 같아요 게임. 그리고 아서 선수랑 요한 선수랑 이제 스타일이 다르고 또 감독 코치님들이 원하는 플레이도 달라서 그냥 감독 코치님이 원하는 플레이를 둘다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바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공도 중요하지만 뭐 정글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좀 라인전 실력 면에서 충분히 좀 다시 주도권을 잡을 만한 매치업 정도였던 것 같아서, 네, 그래서 좀 주도권을 잡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이제 카이사 3이라만 너무 많이 해서 슬슬 좀 지겨울 타임이었는데, 네, 좀 바뀌어서 그냥 게임하는 입장에서는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막 몇 주년 할 때마다 딱히 막별 느낌이 없었는데, 올해는 좀 그래도 아, 작년의 마무리가 좀 아쉬웠기도 하고, 또, 개인적으로도 가장 힘들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서, 작년에. 그래서 뭔가,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이게 이제, 허리가 좀 나으니까 갑자기 허벅지가 아파서, 네, 뭔가,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. 하나가 나으면 하나가 아프고 그래서 막 근데 허리는 확실히 뭔가 신경이 요즘 안 쓰이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좋은데 허벅지가 아파서 이것도 빨리 신경이 안 쓰였으면 좋겠어요. 제가 퀵실을 올리기에는 저희 팀이 이제 딜러 면에서는 제가 좀 딜을 해야 되는 조합이었어서 그냥 퀵실 안 올리고 2로 반응해야겠다 하고 딱그 타이밍 지나고 나서는 퀵실을 올리긴 했는데 그 타이밍에는 딱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반응하면 이기고 반응 못하면 지고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제 선발로 나오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 경기에 못 나온 선수들도 되게 열심히
저희 팀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 계속 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끝까지 주변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